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요. 우리가 정부가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재정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재정은 이제 우리가 정부의 살림살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정부의 살림살인데 그 재정 자원을 우리가 가능하면 국가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뭐 참석한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대충 짐작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뭐 그 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이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서 그 국정 운영에 그 국정 운영을 기획하는 정책기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든가 일자리위원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혁명위원회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가의 중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런 그 관련자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재정 자원이 그러니까는 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이 그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제들을 국가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게 바로 이 국가 재정 전략회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향후 5년간의 재정을 어떻게 써야 예. 될지 어떻게 편성할지 그 방향을 정하는 회의인 거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예, 일단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언론들에서 사실 저는 좀 조금 이제 좀 이제 아쉬운 게요. 이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그 전략회의에서 발언한 발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춘추관, 그러니까 이 춘추관이죠. 네. 거기 가면 계좌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게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긴 적은 아닌데 이런 걸 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좀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꼭 어영 경제 교수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표현한 걸 보게 되면 현 단계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네. 진단을 하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또 과제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 재정에 대한 방향을 확장 재정이란 것을 사용한 의미를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 먼저 진단을 한 걸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은 우리가 1분기의 경제 성장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인데요. GDP인데요. 네. GDP가 1분기에 그러니까 20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직전 상황을 돌파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소개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러니까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간 성장률도 이제 그러니까는 한 4%로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온 국민들이 정부와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다들 동의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경제가 반쪽만 회복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그늘 속에 여전히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우리가 경제 지표도 보게 되면 수출은 잘 돼가지고 기업의 투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난 이전보다 한 12%포인트나 더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요. 그런데 네. 여전히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도 소개했지만은 많은 그늘진 부분들이 네.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 일자리 양극화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 양극화에서 보게 되면 청년이라든가 여성들, 특히 이제 그 기혼 여성들의 구직난을 제가 이제 일자리 상황을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이 저희 자영업자들 어려운 거야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비대면 서비스 분야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수출도 많이 늘고 우리나라 GDP도 예전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높아졌는데 민간 소비 부분에서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그래서 반쪽짜리 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부문별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금융업 같은 경우는 뭐 12% 이상의 소득이 올랐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뭐 문화 분야 종사자라든가 개인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20%포인트로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안 되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양극화가요. 그렇죠? 네. 그걸 다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도 과정 속에서도 그늘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양극화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뭐냐면은 시장이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해결을 지금 아직 이 부분까지는 소위 말해서 온기가 지금 퍼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 일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 분야가 하지 못할 때 결국은 정부가 그러니까 그 그늘진 부분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거죠. 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 채무가 빨리 많이 증가했지만은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국제적으로 우리가 양호하다는 건 다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는 이 취약계층 분야들, 그늘진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아직 회복하지 못한 부분을 나라가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기조인데, 근데 네. 언론에서는 재정난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 네.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미 본 예산이요. 네. 그런데 이제 추경 편성까지 가능성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검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늘진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전히요. 지금요. 네.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추경을 했을 때 우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제 되게 우려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초과 세수, 초과 수입, 그러니까 정부의 초과 수입이요. 15조 2천억 원이나 초과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네. 지금 뭐냐면 정부의 지출이 1분기에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의 수입이 그러니까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한 35조 2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어요. 네. 지난해 비교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15조 2천억 원이나 돼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남았군요. 네. 예, 그러면 그 돈은 뭐냐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거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만큼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그거를 그러니까는 사실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조차도 추경 편성이 그러니까는 검토를 하라고 얘기한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네. 이 15조 2천억 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그 감염 취약계층들이 1차 접종이 완료되지고 나면은 좀 이제 경제 활동하는 데 속에서도 많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도 완화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2차 우리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들어간 게 14조 2천억 원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하게 되면 1인당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을 했잖아요. 가구당이 아니라 인당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게 한 1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15조 2천억 원이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지금 정부의 돈이요. 네네. 얼추 맞네요. 그럼 거기다 네. 4천억 원만 더 추가하면요. 네. 1인당 30만 원씩이 가능한 겁니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은 국가 채무의 증가 없이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네네. 더 수입이 생긴 걸 쓰는 거니까요. 네. 돌려주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경기 회복되면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균형 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19년 수준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경제는 굉장히 좀 안전 후퇴 국면이었었습니다. 네. 2%뿐이 성장률이 안 됐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성장률 2%가
지난해도 되고 올해도 되고 내년도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우린 여전히 내년에도 그러니까 회복이 지금 안 돼요. 그 회복 속도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에 그러니까 여전히 미달을 합니다. 정부의 재정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거지 그게 일반적으로 경기 좋을 때 회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봤을 때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그 회복 속도가 이제 정상화 되어져요. 네. 그래서 미국도 내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6조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역대 최고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확장적인 재정을 하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요. 이제 그런 필요성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요.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잠재 성장률보다 미달할 때 잠재 성장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달할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정부가 일종의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과서적인 처방이에요. 네.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한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정 건전성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뭡니까요?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은 GDP 분의 국가 채무의 비율입니다. 네. 절대적인 국가 채무 얘기 아니라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국가 채무는 증가할 겁니다. 네. 분자는요. 그런데 네. 이제 GDP도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더 풀게 되면요. 네. 당연히요. 네. 근데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GDP 증가가 분자에 있는 채무 증가보다 적다 이거죠. 그래서 네.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크게 이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GDP가 증가하면요. 정부의 그러니까는 세금 수입도 증가합니다. 네. 우리가 이래서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증가하면은 세금을 더 내게 돼 있잖아요. 네. 개인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그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은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는 저희 말해서 이 채무도 갚을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 부분이 국가 채무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작년도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은 10조를 만약에 투입했을 때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러니까는 GDP 증가에는 한 1.26배 정도가 작용한다는 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결국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걸로 경제가 성장되고 경제가 성장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경제로서 말이 안 불가능한 얘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놓치는 게 세수 회복을 그러니까는 빠뜨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재정 펼치면 경제 회복되고 그럼 세수가 늘어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 논리가 통하지 않을 거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지금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요. 네. 그거를 되게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낙수효과를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네. 학계니까 다들 아는 분들입니다. 네. 서로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뭐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뭔가 봐보세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들, 가계라든가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증가하는 것이고 경제학에서 세수 증가의 가장 커다란 요인을 경제 성장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세수가 증가를 안 합니까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네.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수입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개인도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세금 내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 회복기에 돈을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이제 언론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한테 투자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이제 구축 효과라고 전문적인 용어는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부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예, 그 탈 수 있는 인원수가 8명일 때 8명이 다 찼는데 한 사람이 더 타게 되면 삐 소리 나면서 한 명이 내려야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면 쓴 만큼 민간 부분이 돈을 그만큼 못 쓴다는 논리가 바로 이 구축 효과인데요. 네. 이 논리에서 놓치고 있는 게요. 이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경제 이론을 한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지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금리가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이고 내년도에 올려봤자 내년부터 이제 한국은행들 올리는 걸 인상을 검토한다 그러고 있는데 올려봤자 그러니까 한 두 차례 정도가 맥시멈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한 1%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는 기준금리 플러스, 그러니까 언저리에서 대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돈들은 많은데, 자금 조달 비용도 낮은데, 투자할 때를 못 찾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투자해서 물건을 생산했을 때, 판매가 안 돼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라고요. 아, 수출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일 때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들한테 투자에 찬물을 좀 끼얹는 과열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비용은 그렇게 지금은 크게 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그 논리도 그러니까는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걸로는 적합하지만은 이 정부의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좀 빈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금리 인상 이 부분을 고려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되고 금리 인상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인플레이션도 그랬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옐런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네. 현상이다.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지금 수요가 억압됐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면서요. 네네. 살아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공급이 그러니까 이걸 저기 저 뒷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공급 능력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 과잉 상태를 우리가 오히려 얘기를 해왔었어요. 지난 우리가 10년 넘게요. 네. 그런데 이건 금세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속될 거라고 하면은 공급 능력은 금세 이건 저기 뒷받침 되어집니다. 생산 능력은요. 네. 그래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인플레이션을 갈 때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몇 달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이게 일시적인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속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지만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적어도 지금 뭐냐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 속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돈을 막 쓸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돈 쓸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요? 근데 이 확장 재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빚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다. 이게 세계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들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 이걸 봤을 때요. 선진국가하고 비교해보거나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을 한 48.2%로 지금 정부에서 예측, 기재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GDP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증가하는, 더 빨리 예상보다 증가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선진국가의 평균이 12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두 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재정을 정부가 많이 쓰게 되면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쓴 간에 진보 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진보 정권들은 대개 재정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대개 가계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취약한 부분에다 많이 지원을 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취약 계층들이 그만큼 뭐냐면은 민간 금융의 의존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금융자본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언론들이라든가 학자들이 네.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한테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뭐라고 그걸 정당화하냐면 낙수효과가 생길 거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조차 낙수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선언을, 폐기 선언을 하면서 할 정도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낙수효과를 소리 말해서 국민들이 느꼈습니까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못 느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 저 국가 채무 비율 증가해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국가 채무 비율 빠른 속도로 증가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왜 그러니까는 지금에 와서만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 이런 그 쓰는 거를 이렇게 가느냐? 저는 이게 보니까 재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요? 국가가 확보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다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많이 도움을 바라지요. 이 경제학은 제가 30년 이상 공부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돈의 대부분 문제입니다. 네. 돈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기한테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있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그래도 어려운 쪽에 가능한 한 국가는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민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덜 욕심을 내야 된다는 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려운 부분에 분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언론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개인의 이익이 지금 반영이 돼서 언론에서는 그렇지 못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15조 원 정도 지금 남는 돈으로요. 네.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양극화를 고려했을 때요. 네. 그때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지원금을 준 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이미 그 데이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네. 그때 그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걸 포함을 해서 소득 분배라든가 자영업자한테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손실성 지역 앞에 물론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제가요. 네. 저는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요. 많은 그러니까는 상류층 사람들은 이거를 저축으로 세장시켜요. 네. 그런데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은 결국 이 15조 원 정도는 자영업자 주머니로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안 쓰면은 그냥 이게 다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요. 네네. 다 쓰게 되고 15조 원이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매출에 잡히는 거예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 지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옥신각신들 하고 있잖아요. 네. 옥신각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선별 지원으로 네 번이나 했는데 네 번 하면서 이미 지원한 거를 그러니까 그럼 빼고서는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이 경제 활동을 제한하면서 지원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는 지금 자영업자 지원들은 해야 되겠는데,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손실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계산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네. 피해를 어느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되는지를.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간접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선별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한테 그동안 지원한 게 거의 39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15조 정도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15조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한테 그 소상공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액이 잡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지난 1년 이상 동안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정부 방역에 협조를 하고 대한민국의 방역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사기 진작 거기에 대한 보상 논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 이것만큼 더 좋은 정책이 있는가 저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보고 싶어요. 네, 역시나,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저기 저 토목건설 이런 거 해봤자 뭐 일자리도 안 증가하고 돈도 돌지도 않고요. 그런데 네. 이건 돈도 많이 돌게 한단 말이에요.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소멸성 지원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네. 지급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다 이제 초과 수입이 생긴 게 있거든요. 네. 이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세수로 국민들이 그만큼 국민들이 네. 그만큼 그러니까 못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돌려주는 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더 남는다고. 그렇죠. 정부가, 네. 정부가 자기가 쓸 만큼만 네.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쓸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15조 2천억 원을 섞어줬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돌려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